예,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성분 함량은 높이고 생산비는 낮추는 새로운 고추 재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네 가지 고추 재배는 하나, 둘, 셋, 네 가지 되는 겁니다. 기존의 고추는 하나입니다. 고추를 기존의 한 줄기가 아닌 네 줄기로 재배해 수확량을 늘리는 방식인데요.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재배법보다 수량을 한 주당 45%, 면적당 23%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. 또한 묘목을 심는 거리가 넓어져 면적당 묘목수가 반으로 줄면서 병충해 발생도 줄어들게 됩니다. 모종 상태에서 자극을 줍니다. 자극을 주면 격가지가 많이 발생합니다. 그러고 나서 정식을 하고 정식한 후 네 가지를 남기고 제거를 합니다. 그러면 보는 것 같이 네 가지 고추 재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다수하게 됩니다. 생육 중에 액비를 뿌려 고추의 항산화 물질을 높이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. 액비는 국내 자생지에서 풍부하게 자라는 양미 역취. 인삼, 부산물과 같은 산야초, 대초 등 13가지 원료를 이용해 양액을 만들어냅니다. 연구진이 아주 심기 한 달 뒤부터 2개월간 6번에 걸쳐 액기를 준 결과 고추 내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20.7%, 플라보노이드는 18.8%, 폴리페놀은 27.8%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고추 생산 비용은 중국보다 약 7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고추 자급률은 2019년도 기준 36.1%에 머물고 있는데요.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고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고추 묘종을 육묘해서 농가로 팔게 됩니다. 그래서 육묘장에 기술 이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. 영양물은 많아지고 병충해에는 강한 우리나라 고추의 매운맛을 응원하겠습니다.